너 그럼 우리 연예 대상 네가 말한 걸 한번. 아우 아이. 아니 아니 봐야 알지. 기아한 연예 대상 이렇게 찜 나오나? 다 욕이에요, 이거. 욕은 내 앞에서 얘기를 하지 마. 네가 옛날에 막 그 기억나? 나한테 달린 악플 보고 안심하고 그랬잖아. 그 사투리 있을 때부터 됐어 너. 조용도 사는데 내가 조용도 사는데 내가 내가 못 살 건 뭐냐? 이 멘트는 종이에 있던 거야? 아니 말하다가 생각이 났어요. 아, 그랬던 거 같아. 그걸 줄여야겠다. 뭐 어떤 걸요? 말하다 생각나는 걸 하지 마. 이게 사실은 종이 없던 거야. 이게 대본은 한 절반이고. 응. 어. 저 절반 아니에요. 거의 그냥 애드립에 맡기는 거야. 너무 많이 말을 했어. 그러면 대본대로만 하셨으면 그냥 딱 깔끔하게 중간중간 애드립이 떠올라도 좀 참아봐. 형도 그래요? 나 시상식에서 많이 참아. 아 정말요? 나도 2015년 16년에 내 흑역사거든? 아 알아요 형 그 아주 얼굴 빼고 형 역시 뛰어보려고 알지 저 형도 사는데 이날 결국 백허상 때 네가 적어온 내용은 뭐니? 적었던 거는 이제 아, 저 말이 하고 싶었죠, 이제 좀. 그걸 얘기해봐. 지금 다시 한번 해봐.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잖아. 자, 헨리가 얘기했고. Let's go.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. 나 혼자 산다, 2월 기합팔사입니다. 아, 여러분들. 아, 드디어. 아, 다재다난한. 다재다난이요다재다난한 말이에요. 다재다난한이 뭐야? 다사다난한. 나도 몰랐어.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. 나도. 다사다난한. 올해 또 한 해가 다 갔네요, 여러분들. 올해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? 여러분들 그 뭐 올해 뭐 좋은 일만 있으신 건 아니었겠지만 또 좋은 일이 여러분들한테 펼쳐지지 않을까요? 잠깐만. 이게 왜냐면 너는 지금 베스트 커플상으로 받은 거잖아. 헨리가 왜 나랑 베스트 커플이 됐는지 방송에서 얘기 안 됐던 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도 얘기해 주면 좋고 헨리가 고마웠고 이런 그리고 나서 막판에 해야 될 얘기를 이걸부터 하는 거야. 알겠어요. 근데 여기 또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. 의식의 흐름은 생방에서 제일 위험한 거야. 맞아. 좀 적어볼게요. 적어봐. 그래. 이런 걸 적으란 말이야. 너 뭘 적어오는 거야 도대체 맨날.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소감은 진정성.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. 진정성이 그냥 진정성으로 하면 좀 지루하잖아. 거기 약간의 위트를 섞어주고 마지막에 최고죠, 의미를 그러면. 전해주면 난 베스트로 생각해. 됐어? 네. 자. 예. 됐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우리 헨리랑 베스트 커플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좋아 좋아. 얘가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. 보면 말도 너무 한국 사람처럼 하고 눈 좋은데? 돈도 많고 나중에도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. 이 친구 잠을 거의 안 자요. 또 가끔씩 이렇게 못난 형한테 영상통화도 걸어주고 그런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이 친구한테 너무 고맙고 그리고 많이 좀 형으로 자극을 받습니다. 많이 배우고 예. 그리고 여러분들 2020년 이제 또 새해 GT의 해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이 좀 잘 풀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우와. 깔끔하네. 내가 또 진담을 했던 게 이제 올해 베스트 상. 네. 베스트 맞아 우리 이거 이거. 아 이거 나도 보기 싫어. 자 여기서 지훈 씨가 베스트 팀워크 부분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나 혼자 산다의 내열관이 저게 원래 갑자기 주셔가지고 그쵸 우리 진짜 몰랐죠. 아. 이제 한번 거지. 네. 아 왜냐면 이게 원래 이런 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올라가는 거라서. 시현이가 먼저 얘기하지. 아 사실 스피치 교육은 시현이가 받아야 돼. 아주 중요한 얘기죠. 저분 아주 위험한 분이에요. 예. 잘한. 내열관의 마태형.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니가 좀 알아줘. 밖에서 말을 잘하거든요. 내가 얘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게 기본적으로 쑥스러운 많이 타는 애고 차라리 실수하느니 정확히 알고 계시네. 자신이 없으니까 넘기잖아. 염려한 거죠.
그래서 내가 실수를 하지 여기서. 무슨 실수인지 기억나니? 성훈 형은 또 얘기 안 했고. 말을 제일 잘하시는 기아팔사가 또 이어가시죠. 나 솔직히 저 얘기 듣고 어땠냐면 현모 형한테 너무 감사했어. 맞아, 우린 기아니가 있었지. 심지어 저는 어땠는 줄 알아요? 아 그래, 내가 말을 제일 잘하니까. 넌 그렇게 생각한 거야. 야, 우리가 느끼는 게 확실한 거 아니지. 말을 제일 잘하시는 기아팔사가 또 이어가시죠. 미안하다. 생방을 제일 잘하시는 분입니다. 난 너 너무 반가워서. 시현 형이 올해 그 6월인가 7월 달에 그 시원 스쿨인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제작비도 좀 많이 들고 이제 형도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우리 팀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. 아 근데 그 시청률이 잘 안 나왔어요. 그래서. 맞아. 일단 저희까지 재밌었는데. 맞아요. 근데 난 이건 재밌었던 것 같아. 이거 부적절하지 않아. 이거는 기안의 매력이 너무 잘 산 거야. 아니 되게 기분 나쁘지 않게? 난 이거 좋아서. 난 이런 것까지 막 옥죄고 싶진 않아. 알겠습니다. 저희도 장성규 씨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각자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씩 할게요. 시현이 잘 넘겼지. 맞아. 잘했어. 그래도 얼장님이. 근데 제가 말을 하니까 시현이 끊으려고 얘기를 하네요. 좀 이제 시원이가 제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게 이게 문제가 있어서 끊은 게 아니라 더 갈까봐 끊은 거야. 역시 열자. 큰 그림이 있어서. 그 이때 말고도 그 시상식 때 가끔 발려주는 거 그 시원이 와. 베스트 팀워크상의 본질을 생각하면 되잖아. 내 얼간이가 케미가 1등이었다는 거 아니야. MBC 전체 예능 중에. 그러면 1년 동안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. 그러면 1년 동안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멤버들한테 미처 못한 얘기도 있을 거야. 아 그렇죠. 아우 맞아.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생방송이라 생각해. 이제 이것까지 이제 성공하면은 오케이. 이제 달변가예요. 달변가. 예. 자 베스트 팀워크상에 나 혼자 산답니다. 축하합니다. 예. 내열들. 예, 감사합니다. 자 시현 씨 말씀하셨고요. 자 우리 기안팔사 예. 2월이니까요. 예. 또 저희 사실 직업이 다 다르거든요. 이제 뭐 여기 배우 시현이 형 배우 우리 혜인이는 또 가수고 성훈이 형은 뭐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고 모델도 하시고 다재다능하고 저는 이제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각자 직업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눈치 보는 것도 없고 더 편하게 좀 서로 그냥 형 동생처럼 지나게 되는 것 같고요. 사실 저는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만은 이 나이가 되면은 좀 되게 아저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 형 동생들이랑 있으면 되게 마음은 항상 또 어렸을 때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런 게. 잘한다. 진정성. 늙어가는 저지만 참 마음만 항상 이렇게 젊게 해주는 젊게 살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. 참 마음만 항상 이렇게 젊게 해주는 젊게 살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. 언젠가는 늙어서 뭐 이빨도 뭐 저 빠지고 아이 이런 것도 해. 웃었어. 이빨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이제 머리도 빠지고 이제. 머리도 빠지고 맛집이네.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도 마음만은 항상 얼간이로 형님들 가시는 길까지 얼간이로 담고 싶습니다. 세더라고 멤버들 재밌어 가는 게 순서 없어.